저희 어디 가게요? 저희는 알바니아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은 저희가 고대하고 고대하던 날입니다. 이름하여 이름하여 모게 저희 한국에서 소포한다요. 아마도 알바니아에서 소포받는 한국인은 저희가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포 안에는 저희가 이제 유럽 캠핑 여행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다가 좀 필요한 것들을 붙여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침낭이랑 트레킹화랑 또 반찬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예! 문제 없겠지? 세관 통과도 다 잘 쓰시고. 그치? 그럴 거야. 문제 없을 거야. 없나? 불안. 걱정. This is take. Take it. Someone. Yes. This is came in your address. Your address only. Uh huh. Someone has taken. Delivered. But you don't know who received it. 누가 가지고 갔대. In this house. 누가 가져갔다는데? So the post office, the officer just delivered it to the address, the house. Not in here. Okay, thank you. 오호. 우리 쇼핑은 그러면 누가 가져가? 주인이가. 집주인이 가져갔으면 얘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지금 집 숙소 잡은데도 와이파이가 없고 여기도 없는데 어떡하지? 야 우체국 끝날 시간 됐나 봐. 왜? 가방 메잖아. 멘붕이네? 저 완전 멘붕이네? 어떡하지? 사람들 다 가는데? 아니 아까 그분 어디 가셨어? Because I don't have the SIM card. So could you just help me to phone call? Where? 쉽지 않네. 어? 황당하다. 소포가 없어졌어요. 소포를 받으려고 알바니아를 왔는데 소포가 없어졌어. 아 분명히 집주인 아저씨를 만나서 아저씨가 집까지 데려다줬는데 그랬으면 아저씨가 받았으면은 분명히 아저씨가 소포가 있다고 얘기를 해줬는 게 맞는 건데 얘기도 안 해줬어. 그리고 아까 아들이랑 통화를 했는데 아들도 소포가 있다는 얘기를 안 해줬어. 그러니까. 근데 배달이 갔대. 누가 받았대. 뭐지? 멘붕이야 멘붕. 일단 빨리 환전소를 찾고 와이파이 되는 데를 찾아가지고 물어봐야지 뭐. 어떡하지 어머? 찾을 수는 있겠지. 설마 못 찾겠어? 못 찾을 수도 있어. 우리 제일 비싼 게 뭐지? 침낭인가? 침낭이지. 먹을 것들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아 어떡하지? 지금 저희는 소포 찾아 산만리입니다. 지금 심카드를 샀는데 저한테 끼워가지고 집주인한테 다시 연락을 하려면 남편 거로 등록을 해야 되니까 다시 집에 가고 있는. 아 순조롭지가 않아. 지금 그리고 저희가 묵는 숙소가 하루에 12,000원짜리 되게 저렴한 숙소다 보니까 지금 온수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아니 물이 아예 안 나오는데 설마. 아 어쨌든 다시 일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겠지 설마. 아 내 김자반. 오늘 김자반에 밥 비벼 먹기로 했는데 참기름도 있는데. 연락하고 있어? 뭐래? 받았대? 아니, 안 받았대. 아빠도 안 받았대? 뭐지? 뭐래? 왜 안, 아니 뭐래? 안 모른대? 모르는 얘기래? 일단 내일 같이 찾아보기로 했어, 가서. 일단은 내일 아침 8시 40분에 여기 오기로 했어. 일단 내일 찾아보자. 오케이.
They sent it to some place for where they send packages for mercenaries. And I don't know why. I just went to the very nearest post office. It is supposed to be here. Yes. It is supposed to be here, but they sent it to another place. It was their mistake. 어제 우체국을 가고 오늘은 그 다음 날입니다. 어제 집주인이랑 얘기를 해서 집주인 말로는 다른 우체국으로 갔대요. 무슨 실수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우체국이 아닌 다른 우체국으로 갔다는 상황 설명을 들었고 지금 오전 8시 반에 일하러 가기 전에 저희 숙소에 오셔가지고 지금 다른 우체국으로 택배를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과연 저희는 무사히 택배를 받을 수 있을까요? And you guys just travel around the world and vlog? Yes, right. Cool. Correct. Dream job, right? If it doesn't. Thank you. 네, 저희는 지금 다른 우체국에 왔고요. 우체국이 지금 9시에 였는데 아직 15분 남았습니다. 진짜 신기한 게 저는 어제 택배를 못 받고 나서부터 계속 하루 종일 온 종일 택배를 못 받을 거다.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 침낭이랑 신발이랑 반찬들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 다 어떻게 사지? 손해배상 어떻게 청구해야 되지? 이거를 진짜 걱정하느라 잠을 못 자는데 우리 남편은 나는 그냥 잤지. 한 번도 걱정을 해본 적이 없대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왜 이렇게 달라? 왜 걱정은 다 내 몫이야? 커피가 목으로 넘어가는 건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르겠지. 긴장돼서 걱정되고 어떡하지? 걱정된다. 괜찮아. EMS도 믿을 게 안 되네. 너무 빨리 와. 지금 우체국이 열었다 그래서 아저씨와 함께 가고 있어요. 과연 걱정한 보람이 있을까? 걱정한 보람은 뭐야? 야, 뭔가 있을 것 같잖아? I don't know. 왜? 뭐야, 이거는 가정집 아니야? 보이시나? 가정집 아니야? 보이시나? 마이. 야. It's mine. For you. 오. Thank you. Thank you. Hello, senior. Hello. Yeah, 나도 그래서 걱정을 한 거야. 내가 꼭 걱정을 하면 그런 불상사는 안 일어나더라고. 다행이다. 무사히 택배 받았습니다. 자, 택배 오늘은 비빔장에다가 국수를 먹을 수 있겠다. 걱정한 보람이 있네. 자, 집으로. 집에서 이제 택배 공개할게요. 안녕. 진짜 나는 못 찾을 줄 알았어. 나는 찾을 줄 알았어. 진짜 너무 행복해. 감사합니다. 혹시 누구한테 있어? 어머님 감사해요. 저희 잘 받았어요. 이제 한국에서 온 택배를 개봉하겠습니다. 진짜 친절하네. 오! 이 가득 찬 상자. 어찌합니까? 어? 오~ 알찬이 알찬. 오, 대박 샀다. 김자반밖에 안 보여. 제일 중요한 식량이자 진짜 너무너무 그리웠던 김자반.
잠깐만. 그럼 우리가 수당? 채? 어, 뜰채. 와, 우와. 왜? 종류가 여러 개인데? 대청김도 있고 풀무원김도 있고. 짜짜짜짜 파게티. 오. 오. 새국자야. 새로 그러니까, 사갔대. 그러니까 안 그러셔도 되는데. 언니 감사드려요. 맛있는 요리 할게요. 아, 이건 뭐야? 그리고 저희는 락앤락도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집에서 쓴 거고 이건 우리 엄마의 향기. 어우 졸라 매워. 엄마 사랑해. 1년 정도만 후회해보자 엄마. 엄마 사랑해요. 이거는 겨자 소스랑 와사비네. 냉면.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밥그릇? 국그릇? 국그릇.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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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레도 보내주셨네. 아, 맞아 카레도 산다 그랬었어. 짜장 먹고 대응방도 크네요. 오! 그리고 이거는 오! 우리 엄마가 보내준 누룽지? 누룽지! 엄마 고마워. 이것도 뭐야? 뭐였어? 아, 오! 어? 왜? 뭐야? 아! 삼겹살, 삼겹살 소금! 소금. 내 신발이다! 워킹만 저 좀 봅시다. 와. 그치, 진짜 세계 인류 상품이 맞아. 맞는 것 같아. 드디어 그대의 침낭이 왔습니다. 네.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애초에 살 때 900방짜리를 샀어. 어떡하지? 이게 거의 히말라야 그런 데서 그치. 쓰는 용이라고 하는데. 겁나 크다 지금 보니까. 어떡하냐? 뭐 어떻게 된 거야? 왜 아쉽지? 자, 자, 한번 볼까요? 저희의 전리품. 저희와 함께 유럽 리스카 캠핑 여행 3개월 동안 할 양식들입니다. 지금까지 험난한 알바니아에서 택배 받기였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진짜 너무 행복하고 알바니아에 대한 인상도 더욱 좋아졌고 이렇게 저희가 택배를 받을 수 있도록 출근까지 늦어가면서 도와준 지포스트한테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챙겨주신 우리 엄마, 어머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먹을게요. 감사해요. 사랑합니다.